그런 그녀가 최근 방송에 나와 자신의 삶과 몸 상태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하니 어쩌면 노유정 씨는 이렇게라도 방송에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86년 MBC 특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연기자와 리포터로 활약을 하였던 노유정 씨. 이후 1994년 동료 배우 이영범 씨와 결혼해 연예계의 대표 인꼬부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소위 쇼윈도 부부로서 남편인 이영범 씨의 외도로 인해 그녀의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 TV 화면에서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야 그녀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너무도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당시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최근 방송에 나와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해 솔직하게 고백해 또다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통통한 얼굴과 동그란 눈, 친근한 입담과 밝은 에너지로 브라운관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노유정 씨는 1986년 MBC 특채 코미디언으로 데뷔 이후 SBS 드라마 LA 아리랑 등에서 감칠맛 나는 연기를 선보이기도 하고 각종 방송 패널과 드라마 조연 등으로 활동하며 대중들에게 그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1994년 배우 이영범 씨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그녀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남편 이영범 씨는 1961년생으로 노유정 씨보다 먼저 데뷔한 연예계 선배로 결혼 이후에도 SBS 연기대상, 인기상을 수상하며 탄탄대로를 걷는 듯 보였습니다. 평소 방송에서 따뜻하고 유쾌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의 그는 정작 부인에게는 그렇지 못한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결혼 후 노유정 씨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당시 이영범 씨가 외도를 하게 되는데 심지어 그 상대는 노유정 씨도 잘 아는 동료 배우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 동료 여배우는 당시 미혼이었지만 지금은 결혼해서 유부녀가 되었고 지금도 팬들에게 역시 사랑을 받으며 잘 살고 있다고 하니 세상은 정말 불공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영범 씨는 주식 투자를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등 급속도로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져감에 따라 무려 10년 동안 노유정 씨가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영범 씨는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불화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노유정 씨. 4년 별거 생활 끝에 결국 21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노유정 씨는 한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 21년 동안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을 정도라고 하니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들은 그녀의 남편 이영범 씨에 질타를 보냈는데요. 결혼 생활 때도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외제차를 끌고 카드비까지 지면서 노유정 씨가 갚게 했다고 하니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한 듯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혼 당시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언론에서 자신을 언급하지 말고 아이들 성씨까지 바꾸지 말라는 조건을 당당하게 내세웠다고 합니다. 더 이상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없었던 노유정 씨는 결국 이 조건을 수락하게 되었고 이후 아들은 이영범 씨가, 딸은 노유정 씨가 키우기로 했습니다만 이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영범 씨는 아들을 방임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물론 아빠로서의 자격과 책임도 다하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위자료는 물론 양육비도 300만 원을 받은 게 전부라고 하니 노유정 씨는 그야말로 앞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노유정 씨는 마음을 다잡고 새 가족은 단칸방을 구해 지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닭발집, 수산시장 아르바이트, 식당일 등 돈이 되는 일은 가리지 않고 했다는 노유정 씨. 하루 17시간씩을 쉬지 않고 일을 했더니 손가락은 다 휘고 무릎까지도 망가지면서 그야말로 몸이 성한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몸을 마치 재봉틀로 드르륵 하고 박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그녀.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에 그렇게 몸이 망가져라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묵묵히 버텨가며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방송가에서는 그녀가 사업하느라 더 이상 방송 일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오해가 있었고 결국 이후에는 섭외가 아예 끊겨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방송가에서 그녀를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인들과 연락도 끊고 연예계와 담을 쌓으며 마치 소처럼 일만 했던 그녀에게 더 이상 이혼 사실을 숨길 수만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데 늘 그러듯이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노유정 씨. 식당 텔레비전에선 전 남편 이영범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던 사람들이 말하길 탤런트 아내가 왜 시장에 나와 남편 얼굴에 먹칠을 하냐 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그녀는 더 이상 이혼 사실을 숨기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후 각종 인터뷰와 방송에 나와 그간의 말 못할 사연들을 밝히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한편 그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노유정 씨가 그런 힘든 시간을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자식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은 억척스럽게 일하면서도 딸은 유학을 보낼 정도로 자식들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녀. 이 때문에 한때는 돈 많은 남자가 돈을 대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루머를 비웃기라도 하듯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차도 팔고 보증금도 빼서 지하 단칸방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엄마를 이해하며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유학 간 딸은 우등생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때도 올 A를 맞아 엄마인 노유정 씨를 행복하게 했다고 합니다. 고맙게도 아이들은 잘 성장해 주었고 자신도 고깃집에서 월급 사장으로 일하기도 하며 이제 겨우 허리를 펴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 노유정 씨는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데 무릎에 물이 차고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이마저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마침 아는 지인이 홈쇼핑 사업을 제안해서 사무실 근처로 무리해서 집 계약까지 마쳤는데 이사 3일 전 일방적으로 사업 취소를 통보받게 됩니다. 내일 모레가 이사인데 갑자기 안 하면 어떡하느냐 라고 하자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으며 안 하겠다고 해서 결국 모든 게 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외도와 이혼도 모자라 생활고에 휴대폰으로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등 한 사람이 겪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은 노유정 씨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최근 방송에 나와 자신의 삶과 몸 상태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하니 어쩌면 노유정 씨는 이렇게라도 방송에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이영범 씨 그리고 남편과 외도를 했다는 동료 여배우는 지금도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내로서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녀에게 왜 이런 가혹한 시련이 따르는 것일까요? 부디 노유정 씨도 그동안의 고생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예전처럼 방송에서 재치 있는 입담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노유정 씨에 대한 응원의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